뭐? 뭐라는 거야, 이 새끼가. 야, 네가 이렇게 잘났어? 아니요. 아니, 선생님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일어나 봐. 제 말도 맞는 것 야, 어?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선생님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말이야. 선생님 그래도 제 말이 맞긴 맞는 거죠. 애새끼가 있어.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 보고 뭐라는 거야? 야, 아유, 이거 그냥. 아유,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진짜. 괜찮냐? 괜찮아? 괜찮아? 야, 나온다. 저렇게 센 거였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저는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우 지원장. 내 마음의 주인이 되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모든 것의 박정우 씨는 야동 자주 보세요? 네, 아니요. 그냥 가끔. 이신혜 지원자는 어떠세요? 네, 야동이요. 아니, 자웅명이요. 야,
너 이제 나가라. 뭐라고? 할 짓이 그렇게 없냐? 너 아직도 그 짓 하지? 뭔 소리야, 새끼야. 야, 내가 너 같은 새끼 먹여 살리려고 지금 이 지랄하면서 사는 줄 아냐? 네가 나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않냐? 왜? 또 나 때문에 잡혔다는 얘기 하려고? 애초에 그딴 짓을 한 게 미친 거지. 내가 실수 안 했다고 네가 안 잡혔겠냐고. 씨발, 절대 안 잡혔어. 와, 이거 완전 또라이 새끼네, 이거. 야, 내가 보기엔 너 변한 거 하나도 없다, 야. 야,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아무튼 니랑 엮이는 거 지겹다, 이제. 오빠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일찍 안 다니네? 죄송합니다. 야, 어떠냐?
여기 어디예요? 너무 예쁘다. 알프스 어디래? 야, 여기 괜찮은데? 저번에 세미나 가셨던 거기. 교수님, 저도 다음 세미나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어떠냐? 좋습니다. 좋아. 네. 정구야, 내가 너 왜 뽑았는지 아니? 요즘 대학원에 사람도 엄청 많이 몰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 너같이 오갈 데 없는 애들이 말을 아주 잘 듣거든. 절박하니까. 예, 전무님. 아이, 그럼요. 여기 없으시죠?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겨울이 다가온 걸 느낄 수 있는 하루네요. 추위만큼 오늘 취업 시즌에도 마음고생 중이신 학생들이 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너 그 있었던 화학인지 물리인지 거기랑은 완전히 다르다. 네. 앉아서 가만히 숫자 노름이나 하는 그런 데가 아니야. 어? 그러니까 네가 살아남으려면 네가 우리한테 맞춰야지 우리가 너한테 맞출 수 없지 않겠네. 아휴. 아휴, 이제 좀 살겠네. 에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 기임을 파손한 거잖아요? 아, 이게 버튼이 없더라고요. 이게 시끄러운데. 이 친구 이거 큰일 날 친구네. 그 학번이랑 이름 좀 대봐요. 아, 저는 저기 유준영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네? 교수님? 네, 유준영 교수. 아, 이거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저 백병호 교수님이 된 한규남이라고. 관심 없고. 저기 앞으로 나대지 마세요. 큰일 날 친구네, 이거. 시바 세계. 왜요? 교수 아니에요? 유준영 교수 사진 여기 있잖아. 평생같이 젊다는 말만 믿고. 아 진짜 씨. 그런 게 뭐야? 선배님 저 일찍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이 좀 있어서. 뭔데? 교수님 오시면 말씀드리고 나가. 급해서 그런데 선배님은. 네, 다녀오셨어요. 오셨어요? 김 전무님 없으면 우린 뭐 먹고 사냐? 대성적 프로젝트인가 봐요. 어떻게 된 놈께? 맨날 시장 조사에 수요외치기야. 내 앞날도 모르는데 남들 앞날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직영부랑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너 어디 가니? 예, 저 병원 때문에 좀 일찍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은 왜? 좀 허리가 안 좋아서요. 간 김에 그럼 뇌도 한번 봐달라고 그래. 네. 너 좀 이상하잖아. 빨리 가. 네. 보겠습니다. 뚜껑. 감사합니다. 정수야. 장현수. 최혁진. 이호민. 이호민.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들은 단지 상품만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환상을 사는 거죠. 모터쇼에서 레이싱걸이 있는 이유가 뭘까? 은연중에 자동차의 섹시한 여성의 이미지를 결합시켜서 판타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사기라는 거네요? 사기는 아니죠. 차를 사면 여자를 준다고 한 적은 없으니까. 자동차라는 상품이 가지는 환상인 거죠. 환상이라는 게 실제하지 않는다는 건데
실제하지 않는 걸 판매하는 게 그게 사기가 아니라고요? 현대사회에서 이미지 없는 실체가 의미가 있나요? 모든 실제가 기호와 이미지로 대체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조작된 이미지가 현실을 왜곡하고 또 주체를 끊임없이 가상현실에 가둠으로써 그 지배계급의 착취 메커니즘에 기여하고 있다는 거 모르시진 않을 텐데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물이 기호화되는 시점에 결국에는 파국이 도래할 거라고 보드리아르가 경고한 바 있고요. 그럼 지금 결국 교수님께서는 인간성과 세계의 파국을 가르치고 계신 거네요? 그 이상한 레포트를 쓴 게 학생인가? 요즘 참 세상 좋아졌어요. 그쵸? 우리 때는 상상만... 선생님 같은 분이 강단에 계신 거 보면 아직 한참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자네는 이 수업에 더 이상 들어올 필요 없어. 어차피 페일이니까. 예, 심심하면 가끔 들어오겠습니다. 좋았어. 누구 저 학생 아는 사람 있나? 가서 교내 상담센터 좀 추천해줘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개기부리다가 큰일 난다고. 어디까지 했죠? 무슨 일이에요? 될 거야? 몇 거는? 됐어요. 받아. 우리가 네 연락처도 모르는 게 말이나 되니? 메일 주소 알잖아요. 아버지한텐 사과 안 할 거야, 진짜? 애들도 아니고 사과는 무슨... 가세요.
어디 오셨어요? 네? 아무 일도 안 하는데요. 아, 이거 차 대시면 안 돼요. 차 빼세요. 아니요, 그냥 골목이잖아요. 아, 여기 저희가 관리하는 데라고요. 자, 얼른 차 빼세요. 어, 빨리 빼요, 빨리. 노랑불에 건너는데요. 허리 면허증 한번 내보세요. 겉 번호판 없이 운행하시는 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번호판이 없다고요? 팀장님. 아, 빨리 달라고요. 빨리 주세요. 진짜. 저 진짜 몰랐거든요. 이게 지금 번호판 왜 없어진 거죠 지금? 계속 불운하시면 연행합니다. 빨리 주세요. 자동차세랑 과태료 미납이 106만 7,840원이나 되니까 이거 번호판이 압류되는 거 아닙니까? 저 진짜 몰랐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번호판이 압류된 날짜가... 네, 한 번 봐주시면 안 돼요. 오늘이네. 일단 제가 오늘 한 번만 봐드릴 테니까 구청 가서 미납 요금 내시고 번호판 네. 찾아오세요. 아, 그리고 다음부터 번호판 없이 다니시면은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옥수동 가세요.
이우민. 어디 가던 길이었는데요? 만화방이요. 집이 삼성동인데 여기까지 와, 만화방은. 그냥 여기저기 잘 싸돌아 다녀요, 제가. 야, 그 애들 언제 온대? 네, 거의 도착했답니다. 아유, 추워. 아씨, 근데 이거 왜 터진 거예요, 이거? 글쎄, 택배 중에 터질 만한 게 있었겠지, 뭐. 아, 저희 그럼 보상은 여기 택배회사에서 해주는 건가? 왜? 어디 다쳤어? 아니, 막 이게 귀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머리가 막 띵한 게 이게... 아니,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이상했으면 병원에 한번 가봐. 보험사에서 처리해 줄 거야. 신기하다. 야, 다시 한 번. 전문가로 수소견이 어때? 네? 아니야, 아니야. 봐. 어휴, 뚜껑이 좋네. 아이, 김 전무님. 어디쯤 오셨어요? 아, 예. 아, 예, 예, 예. 저희야, 도착해 있죠. 아니, 그 양말이잖아. 그때 왜 그 저 양사장에 내가 술 먹을 때. 아, 예예예, 예, 기억나요. 야, 전무님 진짜. 전무님. 시원이는 더 이뻐졌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기념으로다가. 맥주 좀 줘봐. 아유, 너 아직도 이 짓 하냐? 자, 일단 이거 쓰시고. 자. 교수님. 왜? 시원이 내가 한 잔 할래? 양말 좀? 어? 오빠. 야. 일어나서 전무님한테 자기소개 한번 하고 쫙 마셔. 자기. 박정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 야, 이거 멋있다, 어? 야.
주무셨어요? 여기 왔는데요? 아, 보스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여기 골목 왔는데? 보스 오신 거 아니면 차 빼세요. 여기 차 대시면 안 됩니다. 아, 왜요? 아, 여기 저희가 관리하는 데라고요. 얼른 차 빼세요.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이 좀 서툴러서 안 다셨어요? 씨발 새끼 장난하냐? 아이씨, 아, 씨발 새끼는 좀 너무하셨다. 저 사과도 드렸는데. 미친 새끼였나 이거? 에? 어? 왜? 어, 이리 와봐. 왜요? 이리 와봐. 아 왜 때리려고? 아 왜 날 안 쳤는데? 어? 너 이리 와봐. 못하자 그냥 합시다. 예? 아저씨 내 보스 한번 갈게. 어? 내 보스 한번 갈게. 너 아주 잡히면 너 뒤진다 너. 잠깐만. 아이씨, 개새끼야. 너 뒤졌어. 잠깐만 좀. 일어나. 아, 좀 놔보라니까. 아, 참 바빠 죽겠는데. 아, 예, 여보세요? 아, 예, 저 택시에 저 핸드폰을 놓고 내려가지고요. 예, 택시 번호가요. 서울 32자에 6587. 자. 디자인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죠. 네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줘야지 연구실이 잘 돌아가지 않겠냐? 응? 야, 그래 뭐 나이가 시원이가 좀 더 어려. 하지만 네가 맨 마지막에 줄을 섰어. 두 번 얘기하니까 잘 들으세요. 네? 12월 3일 택배 폭탄 섰던 범인입니다. 오늘 16시 정각에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현금 3억이든가 넣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16시 05분 서울시내 주유소 중 한 곳이 폭발합니다. 만약에 주유소를 수색하는 경찰이 한 명이라도 눈에 띄면 마찬가지로 주유소는 폭발합니다. 아, 씨발, 존나 멋있어. 여보세요? 이야, 조교형님. 조교형이었구나. 누구세요? 아이, 여기까지 와서면 내숭이죠. 백병우 교수 마케팅 원론 조교 박정구. 어쩔 생각이냐? 이제 알게 될 텐데 뭐. 수업 홈피 가니까 바로 나오대. 야, 생산자님이 이렇게 의문스러운 사람이었을 줄이야.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모습을 드러내셨겠어? 형사들 까는 거 보이냐? 아, 글쎄. 저기 개미들은 아주 잘 보이는데. 뭐? 어? 오, 왔다 왔다. 형 잠깐만 끌어봐.
3, 2, 1. 뭐야? 빵. 응? 빵. 골목 나가 있어. 얼굴 한번 조심하고. 어? 그냥 돈비가 그냥 확 날렸어야 되는데 이게. 아, 형 일부러 저기 불량 준 거 아니야? 이따 얘기하자. 떨어져서 따라가. 자, 이거 차 죽이는데. 어? 번호판도 없고. 아, 형 여기서 살아? 조심 좀 하자. 너 잡히면 나까지 죽어. 에이, 누구 바보로 하나. 형, 그 친구 어딨어? 누구? 아, 왜 물건 있잖아. 그 만드는 거 어디서 만드냐? 야, 너 그때 오영수랑 무슨 얘기한 거냐? 누구? 그때 너 택배 트럭 옆에서 나랑 얘기했잖아. 아, 아니 목격자 진술했지. 근데 어떻게 알아? 야, 그럼 오영수는 너를 그 사건 목격자로 알고 있다는 거지? 어. 나 보상금도 받았는데. 밖에서 아는 척하지 마 이제. 아, 이거 캥기는 거 있으신가 봐, 오영사한테. 이 볼 일 없으면 가. 야, 아주 숨기는 게 많으시네, 우리 생산자님이. 알았다. 나 간다, 그래. 아유. 나한테 보낸 거야? 아니 내가 그 백병우 교수 죽여줄 줄 알았나? 네가 뭘 한다고 떠드냐? 그 새끼 따까리 하기 좋았지. 아 진짜.
뭐하냐? 형,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계획대로 됐으면 좀 재밌었을 텐데. 아니 당연하지 이 양반아. 아 형만 잘하면 돼 형만. 어? 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형.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거? 아 지금 재료 같은 거 왜 아무나 구할 수가 있는 건가? 너 달리기 빠르냐? 응? 아유, 씨발. 너 나중에 뭐 하고 살 거냐? 나? 나 여기 사망 신고. 야, 사망 신고는 무슨? 아 왜? 형. 사망신고하고 사면 죽일 것 같지 않냐? 응?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내 흔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워나가는 게 이게 내 목표거든. 이거 봐. 나 지문도 없어. 아이! 아, 지랄. 미안, 미안. 아이씨. 지금 상황이 좀 그런 게 이게 대성이 지경부한테서 연구개발비 뜯어내는 게 목적이었잖아. 네. 근데 수요 예측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 개발 해야 돼? 말해야 돼? 말아야겠죠. 말아야 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면 지경부에서 돈을 줄까? 저 교수님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으신 건지. 무조건 정확하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이 보고서가 누구 입맛에 맞아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지. 혹시 지금 조사랑 실험 결과 뒤집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어, 그런 거야. 실험 조건이랑 성장률 과정만 바꾸면 되겠구만. 근데 그럴 거면 처음부터 아무 수치나 넣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조사 뭐라며. 조미료만 갖다가 요리가 되냐? 요리하다가 더 맛있으라고 넣는 거지. 왜? 하기 싫어? 괜찮아. 이대로 해도 돼. 대성은 지원금 못 받고 난 김 전무님이랑 인연 끊지 뭐. 25년 선후배 사이가 대순가. 우리 정구가 보람이 없다는데. 형. 아 그럼 나 말고 이거 받은 인간들 이거 다 뭐 한 거야 그럼? 몰라. 신고한 새끼도 있을 거고 또 이도저도 아닌 새끼도 있겠지. 이거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그걸 무슨 수로 회수하냐? 또 만들면 되지.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너 어제 만들던 거 끝내보자. 부모님이 걱정 안 하셔? 걱정은 뭔. 여기 사는지도 몰라. 주소 등록도 안 돼 있어서. 야, 근데 테이프도 다 뭐냐 이거? 아, 그거? 그럼 나와봐. 그러니까 이게 여기 뭐냐면 깜짝이야. 해봐. 안 해. 아, 해봐. 재밌어. 안 해. 아, 맞다, 형. 근데 이거 해봐. 오, 야, 개작살이다 이거. 오, 한 판 하자. 얼마나 큰 걸 아냐? 저거, 저 건물 하나 저 정도 날릴 수 있지 않나? 당연히 안 들리지, 저 정도는. 아, 왜? 내가 필요포대 100봉 주고 갖다 줄게. 야이씨, 무조건 걸리지. 그리고 그런 장비도 없어, 못해. 무조건 잡혀. 아이씨, 잡힐래? 대가리. 박정구! 야, 너 어제 말도 없이 자리 비우고 뭐하는 거냐? 죄송합니다, 선배. 일일이 나한테 보고를 하란 말이야. 어디를 가면 간다, 언제 돌아온다. 뭐 이런 걸 다 내가 알고 있어야지 연구실이 잘 돌아가지 않겠냐? 네. 똑바로 좀 하자. 네, 들어오세요. 이야, 안심이 생겼구나. 아, 왜 들어와, 미친놈아. 아이, 그냥 심심해서 와봤어. 나, 나오라고. 아주 구경 좀 하시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아, 풀드킹. 교수님 연구실 따로 있거든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학교에서 아는 척하지 말라니까 연구실 오면 어쩌자는 거야. 안 어울린다, 형이다. 야, 네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냐? 아, 왜? 뭐 내가 모르는 뭐가 있어? 어디 가? 어이, 박정구. 오랜만이다. 만화빵! 둘이 아는 사이야? 웬일이세요? 야, 차 죽인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정구야, 어쩌자고 또 그랬냐? 뭐가요?
작년부터 이 단계 배달되기 시작했거든? 지난번 택배 트럭 사건은 너도 뉴스에서 봤지? 아는 거 없어요. 관심도 없고. 이거 보면은 폭탄을 만든 놈이랑 터트린 놈은 서로 다룰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요? 저예요? 어디지? 왜 이랬을까? 여기서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가 이런 동작을 하고 며칠 후에 불발된 폭탄에서 연기가 올라왔단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재채기했거나 미끄러졌거나 뭐 그런 거겠죠 뭐. 그래? 더 이상 없으시면 돌아와 주세요. 여전하네, 전공. 네, 알았어. 그럼 너 말고 네 친구도 좀 만나봐야겠다. 친구 누구요? 글쎄, 친구 많아. 괜히 조용히 사는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저라는 증거 있어요? 두고 보면 알겠지 뭐. 또 보자. 오영사가 뭐래? 오영사? 몰라, 안 왔어. 아유, 내 번호도 모르는데. 너한테 왔다 그랬는데. 오영사 다 알고 왔어. 그날 너랑 통화한 내가까지 나오면 골치 아픈데, 진짜. 형, 나 이거 대포폰 써. 안 나와. 적응은 잘 하는지, 평소에도 자리를 자주 비우는지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아,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지? 안녕하십니까. 야, 박정구. 네? 너 일을 못하는 건 그렇다고 치자. 최소한 연구실에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 해를 끼치다니요? 너 엄마 웬 형사가 와가지고 연구실 다 들이쑤시고 왔어. 어떻게 된 거야? 형사요? 무슨 말이야 그게? 아, 저도 만났었는데요. 그 형사가 뭔가 오해한 것 같더라고요. 형사가 왔었어? 네, 그 저랑 시환이한테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얼마 전 그 폭발 사건 때문인가 보네. 예. 그 사건이 왜? 정구가 고등학교 때 사제폭탄 만들었다가 소년원 갔다 왔잖아. 폭탄이요? 폭탄? 아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것저것 실험하다가요. 몰랐구나 다들. 얘 그래서 화학과 대학은 못 간 거 아니야. 위험물질에 액세스가 안 돼서. 무서운 새끼야 이거.
아니 그거 알려준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어?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니까. 형, 자꾸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려고 그러지 마. 씨발 족 같은 새끼 진짜. 그래, 그 씨발 족 같은 백 교수 날려버리자. 어? 너부터 똑바로 해라. 아, 따가워 진짜. 너 자꾸 위험한 짓 하면 죽는다. 뭘 하는 것보다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거 몰라, 씨발 진짜? 아주 하여간에 겁은 아주 더럽게 많어. 뭐라고? 아니 그럼 형은 응? 아 형은 지금 이렇게 지랄하면서 거기 붙어있는 이유가 뭔데? 어? 내가 뭘 알겠냐 씨. 씨발이 대답도 못할 거면서 씨. 아 그 물건 어딨어? 어? 아 내가 날려줄게. 시끄러워. 아 형 어딨냐고. 내가 날려준다고. 어? 아 나 진짜 씨. 선배님 연구실 가세요. 아 아니 아니야 됐어. 왜요? 저도 연구실 가는 길이야. 아 연구실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몸 조심하고 또 보자. 네?
여보세요? 번안데 방금 주남이랑 통화하면서 들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며? 네? 네. 야, 인마. 뭐 그런 거 가지고 의기소침해 있어, 사내 새끼가. 신경 쓰지 마. 더 이상 잡으면 안 나오게 할 테니까. 그 애들이 조잔하게 옛날 일 가지고 그래. 저 근데 교수님 그 방금 들으셨다고요? 어. 오늘 바깥에서 일이 많아서 앞으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일 봐. 네, 알겠습니다. 새끼야, 너야 장난이란 게? 죽였어? 뭐라고? 아이씨, 왜 죽였나? 웃음이 나오냐? 웃음이 나와,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 내가 어떻게 사람들 개새끼야, 나 알아, 씨발! 야, 야, 씨발! 야, 개새끼, 씨발! 야! 어이없어 동댕이! 정신 좀 차려, 어? 그러게, 되도 않는 애완견 코스프레나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 병신 새끼야. 어디서 순진한 척이야? 솔직히 짜릿했지? 간만에.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왜 형이 못하겠으면 내가 해줄게. 응? 아, 형 어디 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예. 예. 용의자. 저번에 말씀하신 자료 다시 한번 돌려봤는데요. 결과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요. 그래? 네. 그 뒷장 보시면 돼요. 야, 이게 이렇게 까야 되나? 어? 참나. 수고했어, 용의자. 어? 앉아. 서 있지 말고.
예, 여보세요? 아, 예, 경찰서인데요. 아, 그 얼마 전에 저 폭발물 소포 받았다고 신고하셨었죠? 아, 예, 신고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택배요. 야, 임마! 너 지금 너 이거 땡 박아놓으라고 나한테 이거 보내달라 그랬어? 어? 이게 보내달라고 애걸복걸 할 때는 언제고, 이씨. 이거 내가 가져갈 거야. 알았어? 비켜. 비켜, 이. 대성 쪽 과제는 내가 김정문님한테 얘기했는데, 뭐 꽤 만족해 하시더라고. 수고들 했어. 그리고 다음은 학회 발표권인데 정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야, 용의자 뭐하냐? 네, 죄송합니다. 뭐 처음 해보기엔 학회 사이즈도 적당하고 정구가 하는 걸로 하고. 규남이는 정구한테 예전 학회 영상 자료나 PPT 같은 거 좀 넘겨주고 중간중간에 체크 좀 해줘. 그래서 저는 지금은 못 알아서 봤어요. 그럼 시원이는? 시원이도 지난번에 한번 해봤잖아. 네, 들어오세요.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예, 킥 받으시고요. 여기 이름만 교수님, 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너 진짜 사는 데가 어디냐고. 삼성동이요. 웃기지 마, 이 새끼야. 거긴 니네 부모집이잖아. 아, 이 나라의 공권력이 굉장히 촌스럽네. 아니, 이게 반말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그냥 여기저기서 잔다. 잔다? 응. 아니, 씨발, 돌겠네, 나 진짜. 아! 그건 됐고, 11월 29일에 어머니 김수희로부터 택배 소포 전달받은 적 있지? 글쎄, 그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 그거 누가 보낸 거였어?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집에 안 들어가도 돼? 씨발 자꾸 헛소리 할래. 그거 박정부가 보낸 거였잖아. 아니 이게 아저씨 애처럼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이게 나중에 커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대. 아 나 이 새끼야 진짜 씨발. 그러니까 증거도 없이 나랑 여기서 지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애한테 잘해주시라고. 아니 이게 이렇게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사회적 한가치냐? 확시. 아 촌스러워 아무튼. 왜? 진짜야? 왜? 이유가 뭐래? 알았어, 일단 끊어. 아씨, 새끼들 진짜. 대성 쪽에서 너한테 관심 있는 모양이더라. 가서 면접 한번 봐봐. 면접이요? 지금 저한테 면접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 파견 근무라는 게 있어. 소속은 연구실인데 일은 기업체 가서 하고 물론 월급도 그쪽에서 나오고. 김 전무님이 부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마음 편히 갔다 와.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 내 발냄새 맡고 잘 안 된 애들이 없어요. 다 잘 됐지. 무슨 웬일이냐? 야, 너 뭐 하고 다니는 거냐? 또 뭐가 왜? 내가 나 오늘 다 찾아서 집 다 뒤지다 갔잖아. 야,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씨발, 내가 열심히 실패했지. 저거라 말해, 이 씹새끼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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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민이 어딨어? 어딨어, 이 새끼야? 그걸 나한테 왜 물어요? 너한테 안 물으면 누구한테 물어? 네가 이영민 배워가냐, 이 새끼야? 저게 잘 몰라요. 이영민이가 어떤 놈인지 아냐? 너랑은 출신 성분부터가 틀려. 네가 감싸줄 필요가 없어요. 예민히 정보 좀 내놔. 그럼 넌 책임을 써줄 테니까. 몰라요, 그딴 거. 정구야. 이번에 또 걸리면 좋대잖아. 안 그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제. 예? 이번엔 정신질환으로 빼줄게. 잘 생각해봐. 알았냐? 박정근 씨는 좌우명 같은 게 있나?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얻고 싶은 게 있으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걸 두려워하는 순간 둘 다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요. 조만간 백 교수랑 같이 한번 봅시다. 네, 좋습니다. 아, 뭘 그렇게 놀래? 어? 아니, 뭐 내가 빵집이라도 갔다 온 줄 알았어? 어떻게 된 거냐? 아이, 몰라. 아니, 꼰대가. 니네 아버지 뭐 하시는데? 아유, 됐어. 궁금한 게 많아. 아, 근데 이 새끼가 이 씨발 조건이라고 입대 신청까지 해놓은 거 아니야, 이 씹새가. 니네 아버지 어디까지 하시냐? 형 얘기 안 했어. 걱정하지 마. 군대 갈 거냐? 아니, 나 군대는 왔다 와라, 사람 되게. 너 지금 뭐라 그러냐? 너 씨발, 네가 꼰대냐? 기왕 갔다 오는 거 일찍 갔다 오는 게 좋다더라, 주변에서. 너도 갔다 와서 정신 차려야지. 형이나 정신 차려. 꼴산학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나 이제 가봐야 되거든. 어떡해. 다음에 한번 보자. 간다. 아, 형! 와, 씨발! 형 진짜 존나 추하다. 이게 너랑 존나 엮이기 싫다. 간다. 그럼 넌 언제부터 정식 출근이냐?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근데 전무님, 얘는 인턴으로 좀 더 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뭐 죽도록 굴릴 텐데 뭐. 아니, 자, 그럼 기념주를 만들어 볼까요? 됐다, 됐어. 그만 짜라. 저기요, 이거 어떤 분이 좀 전해달라고 그러시던데요? 자, 이거 받고 일어나서 전무님한테 인사드리고 쭉 마셔.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 승현이 멋있다. 야, 야,
새끼야 이놈 이 미친 새끼야. 회사원 원어비님께서 우리 집까지 와주시고. 너 어디야? 너 군대 갔다며. 아 뭘 그렇게 놀래? 야 씨. 야 네가 이거 지금 이걸 다 만들었다는 거냐? 아 이거 나도 한번 생산 좀 해봤어. 재밌던데? 어쩌자. 이빨! 야 형이 형이 부저 형이 부탁할게. 형이 부탁할게. 야 그만하자. 어? 형이 부탁할게. 아 미안. 아 지금 내가 설치해놓고 온 물건에 평원석이 아주 잔뜩 묻어 있을 텐데. 어? 그게 경찰 손에 그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래나? 촉하지 마, 씨발. 나는 절대 흔적 안, 나는 절대 흔적 안 남게. 병신 새끼야. 아 근데 백 교수 차 밑에 붙어 있던 건 안 그렇던데? 그냥 거기서 간단하게 수신기만 좀 바꿔놨어. 형 그거 터져야 사는 거야. 형이 와서 버튼을 눌러야 될 것 같은데. 어디야? 압구정으로 와. 제가 저기 좀 반성이 돼가지고요. 아니 저 만든 사람은 왜 따로 있다니까 그러네. 예. 그러니까 저기 좀 빨리 좀 와주시라고요. 예. 누구랑 통화한 거냐? 야 씨발 강남. 형. 저 성형외과들이 죄 다 강남에 있는 줄 알아? 이게 성형해서 강남 살고 싶다 뭐 이런 거거든. 여기 강남산에도 얘네들 성형 안 해. 다 저 신분 상승에 사다리를 타기 위한 암표 같은 거 뭐 그런 거지. 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너한테 할 얘기 있다. 저 백화점 불 꺼주면 있잖아. 여기 눌러. 알지? 됐고. 형. 경찰 오기 전에 해야 돼. 시간 없어. 아니. 아니,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너 군대 갔다며. 아, 군대? 집에 가래, 그냥. 불안했나 봐, 내가 사고 칠까 봐. 근데 나 이거 농담 아니다, 형. 이거 안 터지면 우리 둘 다 잡혀가. 야. 야, 형이야, 나 미안해. 어? 미안하다, 그만하자. 근데 그렇게 엮이기 싫은 인간한테 그걸 왜 보냈어? 형이 끌어들인 거잖아. 네가 내 앞에 나타났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니가 씨발 그렇게까지 또라이인 줄 몰랐다 됐냐? 어? 야 이씨 누구냐? 내가 네 앞에 나타났으면 안 되는데 너 잘 살고 있었는데 씨발 내가 나타난 거잖아 그지? 어? 나 미안하다 진짜. 세상이 너무 시시하지 않냐? 아니 형만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네. 야 뭐가, 뭐가 시시하고, 뭐. 미안하다, 미안하다. 진짜, 진짜 미안하다, 어? 야, 저 왔네. 누나, 내가 뭐라 그랬어. 의심할 시간 없으니까. 씨발! 야, 그러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 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야. 얘기했잖아 난 형이 시시해지는 게 싫다니까. 잘
생각해봐.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저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형도 그렇게 살아. 그래야지 사회에서 네 자리 만들 수 있는 거야, 이 미친 새끼야. 너 좀 이빨 들었는데 살면 네가 혼자서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저 새끼 저 겁태가리 없는 거 봐, 저거. 쉽게 생각해, 쉽게. 내가 인생, 야, 내가 인생 얼마나 줄까? 야, 대박. 그 방해하는 놈 하나 없어서 좋네. 그지? 가야지. 사람 들어온다, 빨리 와. 사랑 없어.